좀 잘 들어요, 지금 얘기하잖아. 계속 딴짓해, 계속 딴짓해. 사랑합니다. 아니, 결혼할 사람한테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. 안 사랑합니다. 어떤 식으로 프로포즈를 했어요? 뭐 좀 이벤트도 하시고 하셨나요? 제가 너무 가고 싶었던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근데 그게 그 레스토랑이 거의 뭐 한 달, 두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 그런 레스토랑이었어요. 그래서 예약을 안 했는데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오! 제일 인기가 많은 네, 그 LA 도시들이 다 보이는 그런 높은 곳에 있는 거라 밥을 이제 자연스럽게 먹고 그리고 남편은 계산한다고 나갔는데 그 종업원분이 오시더니 꽃다발을 들고 오시더니 오늘 이 레스토랑에서 제일 아름다운 분에게 드리는 거라고 이러면서 주셨어요. 근데 저는 그때까지도 제가 정말 이 레스토랑에서 아름다워서 제일 아름다워서 자기자랑 아유 그럴 수 있죠. 세계 최고 탑모델이니까 아유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남편 오면 자랑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그 종업원이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. 오. 그래서 따라간 자리에 이제 이런 테이블 하나가 놓여 있고 네. 초로 이제 세팅을 해놓고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. 거기서 저한테 이제 오빠가 지금까지 사랑한다고 말 못해줘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기다려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청혼을 해서 그래서 네. 한참 신혼 때인데 많이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네. 몸서리 치게 보고 싶죠? 보고 싶어요? 네. 그래요. 아, 정말요? 네. 엘리 윌슨도 왔어요? 보고 싶어요? 아, 아니잖아요. 왔어? 네? 아, 누가 나와요? 네? 안 누가 나와요? 안 나와요. 안 나와요. 안 나와요? 네, 여쭤보는 거 보고 싶죠? 아, 네. 너무 보고 싶어요. 지금 안 본 지 거의 두 달. 네. 그럼 남편한테 영상 편지. 그래요, 그래요. 서방, 너무 보고 싶은데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 보러 가니까 가서는 내가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크리스마스는 꼭 함께 보내도록 하자. 사랑해.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. 잡지도 굉장히 멋있게 나오는데 그렇죠. 앨범 자켓 찍는데 스태프분들이 제가 멋있는 포즈를 지금 막 웃는 거예요. 좀 약간 멋있게 포즈도 잘 안 되는데 막 웃으니까 더 자신감이 위축돼서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그 이미지 디렉팅 하시는 실장님 계신데 갑자기 자기 구두를 던지면서 야, 이 구두를 한번 신고 해봐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힐을 신으면 뭔가 포즈가 요염해진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한번 신었는데 진짜 포즈가 잘 나오더라고요. 진짜로 대박 나왔어요. 그래요? 자, 이 사진입니다. 아, 저게 힐을. 오줌 내려요? 아, 상처 먹었다. 아니, 근데 이 사진이 이제 그 상체만 딱 나와서 자켓으로 나온 거. 예. 좀 이제 그럴듯하게 나왔어요, 이렇게.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고요. 네. 근데 그 밑으로는 10cm 하이힐을 신고 있어요. 오줌 내려요. 좋은 포즈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주세요. 맞아요. 제가 보여드릴까요? 네. 네. 저기 나오면? 네. 옆에서 배워야죠. 아니 상엽 씨도 같이 좀 나와서 배워줍시다. 상엽 씨도. 예, 상엽 씨도 같이 배워서. 모델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네. 라인이 잘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. 손가락 같은 것도 신경을 쓰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잡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약간 위쪽으로 느껴. 미나 잘한다. 미나. 그 힙 같은 경우도 이렇게 라인을 살려줘서 살짝 빼주고 엉덩이를 이렇게 해주는 포즈가 예. 그리고 제 생각에는 남자분들은 네. 제일 내추럴한 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. 어떻게 내추럴 어떻게 해요? 일단 내추럴하게 그 니트 좀 빼고 입으면 안 돼요? 이게 하이 웨스트라 제가 약간 무리했나요? 네. 아니요 너무 멋있습니다. 한번 포즈 해볼까요 우리 셋이? 좋습니다. 자 하나 저도 올려주세요 누나. 하나 둘 셋.